본 강의는 2014년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X29 비전 빌리지에서 KWMA, KWMF 공동주관으로 열렸던 제6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앵코이 대회의 발제입니다. 본 강의의 발제자는 성남용 교수이고 발제의 주제는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본질과 내용입니다. 본 방송은 CGN TV의 협력으로 G-MEN 선교 전문 방송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방송으로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선교에 많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KMQ의 영문판이 이렇게 2012년하고 2012년판이고요. 또 이게 올해 나온 책입니다. 영문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라든지 현지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번 그 여름호도 지금 방금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받았는데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비싼 거지만 여기 오신 분들한테 3,000원씩 드린다고 합니다. 싸죠? 네. 제가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본질과 내용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나누었던 주제죠. 이 본부 측에서 이 자신학, 자선교학을 이번 앵커의 주제로 정한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만 그 얘기 그만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이 제목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입니다. 본질과 내용 어찌 보면 좀 따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죠. 제가 왜 이 주제에 대해서 그만 논의하자고 했냐면 우리가 한국 그 교회 선교의 실패와 성공 모델들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주제를 정했고 우리가 이 주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이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연구가 제한되었던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꼽았죠. 하나는 혼합주의 신학의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다가 이 보편신학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 혹시 다원주의 신학이 되지 않을까, 혼합주의 신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죠. 실제로 이런 염려들은 우리 교회가 그 교회되기 위해서는 아주 합당한 타당한 염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신학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학이 되지 못하겠죠. 두 번째 잘 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자민족주의적 신학이 될까 염려하는 거죠. 자기 자랑. 그동안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선교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번역했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뭐 이런 관점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 자칫 이 자신학이 우리 그리고 한국형 신학할 때 제가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 우리를 너무 내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 이것이 두 번째 염려입니다. 세 번째 연구가 제한되었던 이유는 신학적인 게으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살게 하는 신학화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현실에 안주하며 게을렀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기존의 사회문화를 개혁하는 방망이 같은 도구였죠. 그러니까 복음은
고질적 관행으로 남아있던 사회의 무지와 미신, 잘못된 관습과 문화들을 혁파하는 강력한 개혁의 도구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개혁과 의식혁명이 일어났고 복음은 사회의 고지를 부수고 허무는 작업에 아주 효과적이었죠. 그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선도적이었고 개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죠. 자신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자녀들에게는 교회를 나가라고 권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무엇인가 뛰어날까야 하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도는 19.4%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종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12.5%, 가톨릭 불교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낮은 신뢰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교회가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선교 초기에는 그저 모방하고 부수기만 해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거대한 기득권 집단으로 보이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을 따라 가난하게 섬기는 집단이 아닌 풍요하게 군림하는 집단으로, 가난한 자나 약한 자와 함께하는 과부와 고아들의 친구가 아닌 부자나 강한 자와 함께하는 정치인과 경영인들의 친구로 여겨집니다. 다원화된 사회에 살면서도 단군상을 파괴하고 사찰에 들어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부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무례하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이런 결과는 한국교회가 서구 기독교 왕국의 신학을 그대로 받은 후에 안주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것인지, 예수님의 뜻이 과연 이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선교학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한국 선교는 서구 선교의 행적을 배워서 모방하는 일을 통해서도 많은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방 단계를 넘어서서 세계 선교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정도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선교사 파송 인원수도 그렇고 선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3분의 2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선교사 역을 많이 하는 브라질이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가나라든지 우리 통계를 봤지만 이 나라들은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엄청 많죠.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WCC 대회도 한국에서 열렸고 WA 대회도 여기서 열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가진 자원이죠. 크게 자랐습니다. 세계교회가 선교 모델을 기대할 정도로 한국 선교가 자랐죠. 하지만 자신학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한국 선교는 서구 선교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참담할 정도로 부정적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에게 만족하십니까? 하면 반수 이상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역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아직 울려고 내가 왔나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본질과 내용은 성경을 삶과 선교에 적용시키는 실천적 신학과 실천적 선교학을 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작업에는 뉴턴이 만유인 인력을 발견한 것 같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뉴턴이 질문하기 전에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죠. 하지만 왜 그렇게, 그런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냐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과니까 떨어지지 하고 무조건 떨어질 거야 하고. 하지만 뉴턴이 의심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의 자신학과 자선교학에 대한 논의도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자신학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선교학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질과 내용 그랬으니까 본질을 이게 참 따분한 이야기죠. 자신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발자취를 제가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우리가 이 자신학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언제부터 됐겠냐 하면 저는 18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삼자정책을 제안했을 때가 1850년대인데 이때부터.
근데 우리가 서구 선교사 하면 부정적으로 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정말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문화도 선함과 악함이 다 공존하죠. 아름다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이것이 다 공존합니다.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은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동시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가마를 타고 다녔죠. 가마를 타고 다니고 마치 종처럼 우리나라 사회가 조선 사회가 조선시대 통틀어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약 55% 정도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민이 50%를 넘지 못했죠. 그러니까 노예사회, 한국의 조선사회는 노예사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오셨을 때 마치 종 부리는 것처럼 가마 타고 다니시고 집에는 큰 그 집을 짓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가 제 키와 이 덩치보다 덩치 두 배나 되는 이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조그마한 냉장고 있을 때 우와 그때 선교사 집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밖에서 선교사 집에다 돌 던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분들이 어찌 보면 희생자들이죠. 선교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당연함, 선함, 그런 선교적 결정, 주님을 향한 사랑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시대에 기독교 왕국의 배경에서 자라나서 그렇게 당연히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이 선한 쪽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3자 정책을 제안했을 때 이 선교사들의 온정적인 간섭주의 또 일방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 하는 그러한 선한 뜻, 물론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당시에 관행이었던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반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반성이 이런 3자 정책의 도입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민주의적 선교 관행에 회의하던, 왜냐하면 선교사들도 그 시대의 희생자지만, 그 시대 세관의 희생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으니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제가 어떤 그분에게 그런 말씀에서 한숙형이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썩은 구정물 같은 것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일 수 있다. 그 구정물과 썩은 것을 보면 금방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왜 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흥황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은 그 안에서 오물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를 교회에 계속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교회는 냄새나고 더럽고 이렇게 오물덩어리 같은 그런 역사의 흔적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역사하시고 계신다 하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어떤 분들은 이 3자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분들의 선한 뜻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물론 죄성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선교학의 출발이죠. 이런 자선교학에 대해서는 알란 티테치라는 사람, 또 에비 스미스라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의 제가 여기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 셀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게 된 이유는 히버트가 네 번째 셀프를 이야기한 다음이죠. 찰스 베넨겐, 데이비드 바시 뭐 이런 스트라우스 이런 분들, TNU 이런 분들이 각 문화권의 교회들이 이 성경적이고 좋은 이러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신학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적 신학학이 또 지역 신학학이 실제로 세계적 신학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글로벌 데알라지라고 하는 말은 지역 신학학이 속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신학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문화의 안에서는 우리가 내부자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 신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 하실까? 예수님은 성경은 과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자신학인데 우리가 내부자적 관점으로 이런 신학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글로벌 데알라지라고 하면 메타 데알라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은 외부자적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신학은 내부자적 관점으로 이것을 공부하고 외부자적 관점으로 다른 신학과 함께 비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 데알라지가 되고 글로벌 데알라지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선교사였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각 많은 나라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틀락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꼭 김치하고 또 잡채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 쉽고 잡채를 외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잡채하고 또 김치, 김치는 대표적인 것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오 김치하고 김치를 근데 아마 그분들 두 쪽 이상은 드시지 않을 거예요. 김치 하지만 김치 드시죠. 저희도 가면 이제 이 음식은 미국 거, 이 음식은 영국 거, 이 음식은 호주 거 이러면서 다양한 음식들을 아름다운 버라이어티의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모두 다 음식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로컬 데알라지라고 하면 김치 신학 예를 들어서 잡채 신학 우리처럼 김치를 정말 가슴으로 느끼면서 만드는 사람은 없죠. 우리처럼 잡채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만드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런 김치를 맛있게 다 담가서 다른 세계인들과 나누는 거 그들이 바라보고 와 정말 놀랍다 이런 음식의 그 다양함 놀랍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을 부유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치에는 또 유산균도 들어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의 교회를 부유케 만드는 비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 데알라지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글로벌 처치를 풍성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세계적 신학학이라고 스티브 스트라우스나 티에노 같은 사람이 세계적 신학학이 글로벌 데알라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로컬 데알라지를 전제하는 거죠. 메타 데알라지가 있으려고 하면 그 데알라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것. 그러니까 자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질문하고 아주 쉽게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밥 먹고 내가 싸는 거. 이게 바로 좀 깨끗하지 못한 말이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학이다. 나에게서 이렇게 용에 대해서 나오는 거. 우리가 자신학과 관계된 유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토착화. 토착화라고 하는 제가 여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놨지만 이것도 자신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 토착화라는 걸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가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 단어를 쓰지 않죠. 문화라고 하는 단어, encultur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는 이 단어를 문화로 번역을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토착화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가 indigenization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때는 언제나 문화로 번역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토착화로 쓰고 싶은데 왜 자꾸 너희들이 문화라고 쓰냐 하고 제가 여기에 문화라고 할 때 그분들이 현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그 문화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1962년에 2차 바티칸 총회가 있기 전에는 가톨릭은 어쩌면 꽉 막힌 집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도 한국말 안 하고 라틴말 했으니까 말을 그냥 뭐 현지 말을 쓰지 않고 라틴말로 미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톨릭 사람들이 4대 박해라고 하는 유명한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한 이유는 조선의 신분사회 철폐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이단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타당성 구조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이렇게 네 개의 박해를 다 겪고 난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마지막 박해를 당하던 그때, 이때 1866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벌써 100년 전에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피박을 다 당하고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만 살짝 그 젓가락 올려놨죠. 근데 우리가 그 이 나중에 개신교가 많이 흥황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나라를 개혁하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려고 하는 이 사회문화의 그 타당성 구조에 이 개신교의 복음이 적합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사회문화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상황화라고 하는 단어, 역시 여기에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놨지만 상황화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잘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자유주의에서 쓴다 그래가지고 복음주의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 용어를 정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화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상황화라고 하는 용어도 토착화, 문화화, 뭐 상화 이거 다 다른 그 단어, 자신하게 다른 단어들이죠. 그럼 자신하게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자신하게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써놨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좋아합니다. 아주 간편하고 쉽고 또 묶어서 잊어버리지도 않겠고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지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신하게 목적 세 가지.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인들의 신학을 그저 배우고 모방하는 것으로는 신앙과 삶이 유리되는 이원론적 경향을 피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며 살려는 자신하게 치열함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죠. 성경적 진리를 살아내려는 치열한 자신학 과정이 생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학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멀쩡한 사람은 만일 새로운 믿음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답을 하는 자신학을 하지 않으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문자적 번역만 한다든지 피상적인 상황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한 사람이 가진 문화의 세계관과 성경적 진리 사이의 심오한 만남, 즉 모든 차원에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아까도 우리 그 최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신학하면 되게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특별히 조직신학은 조직신학자가, 성경신학은 성경신학자, 이게 전부 모더니즘의 폐해입니다. 이 잘못된 세계관에 이게 중세 모더니즘의 제일 큰 폐해가 바로 신학을 신학자의 손에 넘겨주는 거죠. 지금 신학을 신학자의 손에서 끌어내다가 목회자들에게 줘야 되고 목회자들이 있는 신학을 성도들에게 다 줘야 됩니다. 예전에 그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뭐 죽지 않았습니까? 후스도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었죠. 루터의 개혁도 뭐예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것을 번역하는 것은 성경을 사제들의 것만이 아닌 이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경이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 꼭 어려운 거. 신학하니까 무슨 신학, 버컵 신학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영어 몇 자 써가지고 하니까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신학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바로 신학이죠. 성경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 가득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들이 바로 신학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없으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현지 문화와 상황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복음도 성육신해야 됩니다. 복음이 거룩한 신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이것이 바로 자신학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복음화가 필요한 것처럼 복음의 문화화가 꼭 필수적인 거죠.
복음이 우리 삶에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실제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서구의 교회들은 오랫동안 자신학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왕국에서 왕국 배경에서 만들어진 신학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미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 이머징 교회 이것들을 운동을 벌이고 있죠. 적절하게 지금 선교적 교회와 이머징 교회는 적절한 자신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왔다 이름만 따다가 선교적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적 교회란 무엇이냐 이게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복음이 우리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죠. 근데 우리는 이머징 교회 껍데기만 갖다가 선교적 교회 껍데기만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런 치열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이제까지 안 해도 됐어요. 목사님이 높은 데 올라가서 저 성도들의 주무시든지 자시든지 뭐 졸든지 관계없이 그냥 당신 말씀만 다 하고 가도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시대에는 오지 않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정말 효과적일까? 이 말씀이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할까? 이런 고민. 이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제 사회가 됐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개혁교회 신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가 금고학조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뜻이 너무 아름다워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언어와 함께 읽고 싶어하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 되어야 한다. 제가 여기서 써놨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해요. 개혁교회는 우리의 판단이나 행동이 알지도 못하는 사회에 만들어진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이게 바로 개혁교회죠. 언제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 그러니까 개혁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죠. 그러니까 자신하기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과정과 결과라고 한다면 자신학은 곧 개혁교회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덧 알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 교회들이 성결교면 성결교, 장로교면 장로교, 그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쌓였던 전통의 적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미안하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모 교육할 때 잘못한 것 같으면 자식에게도 잘못했다 그래라. 성숙함이죠. 근데 우리 교회도 지난 시간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sorry.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유치하고 잘하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잘못했다고 하는 적이 없어요. 절대로 잘못했다고 하는 적. 우리가 교회가 이제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갈라진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무슨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자라나지 못했죠. 아직도 유치한 아주 유치한 절대로 내가 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의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바로. 근데 자신하기 바로 나의 잘못,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약함, 나의 어리석음을 이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이기심과 무지,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살게 할 것이죠. 그럼 자신학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신학은 스스로 질문을 찾아내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말합니다. 자신학, 한국에 자신학이 있습니까? 이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자신학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신학이에요. 체계화시킨 것이 혹시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체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신학을 만약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표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장관 되려고 하면 표절 문제가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부임하실 때 일주일에 10번 설교를 하셔야 된다 그래요. 언제 이분의 그 이 가슴 속에 용광로처럼 이 성경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녹아서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전부 짜짓기 편집 전부 아니고 이건 절대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저 아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이것도 취소 하나도는 아니고 아주 생각하는 게 적은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너무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번영신학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예요 오늘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는 거 이것이 바로 신학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신학자의 손에만 두면 안 됩니다 신학은 바로 우리가 하는 거죠 모든 사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선교를 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자선교학이죠 성경을 수상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강의라도 성경은 세상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자신학은 먼저 질문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질문에는 질문하는 자의 수준에 따라서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모방하고 배우려고 이게 뭐야? 이거 장미꽃 이게 뭐야? 장미꽃. 이게 뭐야? 장미꽃. 이게 뭐야? 장미꽃. 이거를 10번 넘은 애들이 그 장미꽃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어른 되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이 아름다움의 비결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급한 시적인 질문. 좀 다른 뭐 질문. 이 장미꽃을 보고 질문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100개, 1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죠. 그게 다 자신학의 과정이죠. 고급한 질문을 하는 거 이게 고급한 우리가 경험과 함께 고급한 질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면서 해당 분야의 지식을 쌓게 되면 모방을 넘어 창의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배우고 모방하기 위해서만 질문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만들어진 신학을 시공을 초월한 진리로 여기며 배워왔죠 그런 신학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성인계 들었었습니다 당연히 좀 더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죠 한국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숙함을 보여왔습니다 자신학 과정을 거친 거죠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84쪽으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을 테니까 앞에서 진술한 것처럼 개혁교회 모든 신학 과정이 자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한 목회 현장에 적용하여 신학관 고 이종표 목사의 별세신학 오카는 목사의 지자훈련신학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의 깡통교회 선교신학 이거 그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용어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의 오중축복신학 서울 광화문교회 조현산 목사의 감자탕신학 이것이 알려진 자신학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것도 엄청 많이 있어요 나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고 멀투만의 희망의 신학만 신학이 아닌 우리가 고민하고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자신학이죠. 근데 어제 우리 뭐 영산신학 해가지고 이분이 좀 어떨 때는 대답하기가 난처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그 신학하는 과정이 이것이 그 자신의 경험한 것을 넘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신학의 환원주의가 빠질 우려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하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신학을 더 넓게 해석하면 성도들이 매 순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 자신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해결해야 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제까지 많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존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서구신학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전통이 있는 신학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 찾으니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니까 성숙하지 않고 대답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체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답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있는데 이것이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질문하지 않으니까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보수인데 삶이 신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유가 되는 거죠. 보수교회 지도자들이 법정 고소를 일삼으면서도 그런 행위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를 열망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사분오열됩니다. 신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사변적이고 논쟁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신학, 자신학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죠. 자신학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 여기 네 가지를 했네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현지 문화를 존중하되 자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성격이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에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죄성과 왜곡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그 창조성, 인간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죠.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실제론적 논의가 아닌 인식론적 논의로 제한시켜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종료 5분 전인데 이걸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실제론이라고 하면 진리에 관한 것이고 인식론이라고 하면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것은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 실제로는 내버려두고 인식론에 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 히버트는 우리의 인식을 마치 그 지도처럼 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포트커피에 찍어놓은 것,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이 해석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거 하면 조금만 틀린 거 있어도 다른 게 있어도 이것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놓은 지도처럼 그냥 길은 그대로 있대 우리가 지도 다양한 형제들아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신학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제론이 아닌 인식론에서 다루자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통문화적 영역을 자신학의 이름으로 특수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아시아 신학 어제 이제 우리 안 교수님이 아시아 신학 아프리카 신학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인도에 가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도 사람 하면 모두 힌두 문화권에 다 젖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 소수의 사람들만 힌두 문화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힌두 문화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을 힌두 문화권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교, 불교이지만 여러분 유교, 불교에 여러분 많이 젖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꼭 한국에서 자신을 한다고 해서 효의 신학 뭐 충효의 신학 억지로 찾아낼 필요가 없다.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선교학. 자선교학은 윌리엄 캐리의 그 현대 선교의 시작으로 우리가 윌리엄 캐리를 본다면 그 당시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이나 현지인들은 모두 선교사들을 식민 지배자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였고 베푸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 식민 지배자들이 현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부를 세웠던 것처럼 선교사들은 선교 기제를 세웠습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리고 그 이런 그 당시 그들의 세계관에서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웠겠죠. 그 유럽에 있는 교회가 핍박하는 교회가 된. 그 핍박받는 교수 핍박하는 교회가 된 기간이 겨우 80년밖에 되지 않는다. 베넨겐의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세에는 왕이 교회 대리자로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칼 들고 가가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는다. 선교사 역할을 했죠. 이것이 바로 그 오랫동안 기독교 왕국적 교회가 생각했던 선교
개념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나 현대 선교사들은 이것을 선교적 책무를 국가나 왕이 아닌 교회와 선교사로 바꿨지만 역시 동일한 기독교 왕국적 배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당연하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서구 선교는 이 기독교 왕국적 그 틀은 지금 많이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쓴맛을 정말 다 본 거죠. 뉴비긴이 이야기한 그러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것도 더 이상 유럽은 선교적 기독교 왕국이 아니다 하는 그런 한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조나단 무크가 말한 것처럼 현대 선교는 서구의 세속주의, 소비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죠. 실용주의.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걸 배운 거죠. 그럼 우리의 그 자선교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변화된 선교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자선교화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낙후된 지역에 있는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진화된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굉장한 변화죠. 제가 SIM의 선교사로 있고 지금도 SIM 국제이사로 있는데 그 SIM에 아주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SIM의 그 시대를 알자고 하는 Save the Day 프로젝트를 했을 때가 2004년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시대를 이해하자 하는 이 했어요. 굉장한 변화. 거기서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사역하면 될지, 과연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하는 것들을 완전한 그 이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국제 조직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조슈아 버건조코 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 출신 니제르 사역하던 선교사 출신입니다. 후원은 캐나다교에서 받고 이분이 바로 SIM 인터내셔널 디렉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선교 구조 자체가 이제까지는 8개 그 샌딩 카운슬이 8개 그 파송국들이 한국이 이제 거기 하나죠. 파송국들이 이사를 파송해서 만드는 이 주주 중심의 그 주주 개념의 SIM 선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 세계 SIM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 않은 모든 어떤 에탄스슴 선교사들이 그저 흔적만 묻히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 있는 64곳의 모든 곳에서 이제 두 명씩 대표를 파송해서 그 파송된 이 그 글로벌 어셈블리에서 이사들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파송국과 비파송국의 개념을 부숴드렸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거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질을 회복하는 종료됐어요. 본질을 회복하는 자선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로 세상에 오셨고 머리도 끝도 없이 갓난아이 사셨고 자신을 낮추기까지 복종하셨고 마지막으로 자신학을 지원하는 자선교학. 히버트가 선교사들이 현지교회가 자신학을 하는데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문화적 신학의 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 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로 하여금 신학하게 하는 일에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일에 과연 어떻게 하면 너희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들의 조언자로 협조자로 지원자로 우리가 지시하는 것이 아닌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제가 나이 젊었을 때 우리 이제 그 어떤 한인들은 나이지라 사람들을 보고 저 깜 이렇게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저는 꼭 그 분자를 붙였습니다. 나이지라 분들. 왜냐하면 제가 그저 의식적으로라도 그분들을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내 행동이나 그 언어에서도 조금 무시하는 것도 들어 있었을 거예요. 내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존경하려고 분자를 꽉 붙여서 썼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죠. Let them do that.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모두
우리 목사나 지금 성도들이나 어디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조명을 똑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설교하는 사람도 조명을 받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성경의 조명을 받고 그들도 조명을 받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선교사님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것을 지원하는 자선교학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끝났지만 세계선교의 모델을 제시하는 그 자선교학 지금 세계선교는 새로운 선교 모델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선교사를 보내 어떻게 하면 현지교회를 살리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근데 새로운 모델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죠. 제가 그래서 이 자선교학 이제 그만하고 모델 찾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델을 제시할 만한 최고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제 생각으로는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사님들이 창의적으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 이렇게 끊임없이 선교지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드시면 KWM 같은 데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KM교회에서 영문을 만들어낸 것처럼 언제든지 여러분 KM교회에다 글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실으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모델, 지금 세계가 목말라하고 세계가 갈급하고 세계가 기대하는 이 모델, 여러분들의 그 선교지 사역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될 모델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